대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이 도와준다고 얘기했었지. 아, 대필자가 있다는 거지? 남자친구가 해줬다는 거지? 그 양검사 만날 때도 사귀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지? 야, 홍씨다. 학교는 홍대 나왔다. 남자에겐 홍대 다닌 거였어. 세 살 연하라고 하네요. 세 살 차이 연하하고 사귄 거네? 자, 이 남자친구 누구일까요? 작년 국회 교육이 국감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네. 어, 저분 아닐까? 홍석화? 홍씨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 양력을 찾았죠. 그러니까 홍대 나온 거예요. 아, 이 사람이다. 아, 그럼 베른 아파트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나요? 베른 아파트는 모르겠는데요. 베른 아파트 출입한 거 제가 출입은 알고... 모르겠고요. 네. 네, 제가 거기 산다는 것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기억이 나는 건데 말이 바뀌죠? 안녕하세요. 이명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이른바 유지 논문을 비롯해 김건희 씨의 논문들의 표절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절을 김건희 씨가 직접 했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표절도 뭘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저보고 논문 표절하러 가면 전 못합니다.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누군가 대신 써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논문 대필 의심자를 추적했고 찾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젊었을 때 행적을 가족보다 더 잘 아는 A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또 살았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김건희 씨는 이제 그 아파트 2층에 살았고 네. 그 친척은 8층에 살았고 김건희 씨하고 3살 차이 나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네, 그래서 네. 누구보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취재하게 된 겁니다. 아. 저는 A씨로부터 김건희 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A씨란 사람은 당시 김건희 씨의 남자친구가 논문 작성을 도와줬다고 말했습니다. 대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이 도와준다고 얘기했었지. 그래, 집에 와서 같이 했었으니까. 아, 그 건희 누나가 얘기한 거야? 네. 아, 건희 누나가 논문 쓰는데 도와주는 친구라고. 도와준다고, 같이 도와준다고. 예, 예. 그 얘기는 했는데 뭐. 집에 와서 같이 논문 썼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당시 살던 가락동 대란 아파트에 놀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그 대란 아파트? 그치, 나는 그때 그거였지. 아, 대란 아파트 와서 사귄 사이지, 그러면? 그 양검사 만날 때도 사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지. 남자친구고 그러면서 이제 양검사도 만나고.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김건희 씨가 살던 대란 아파트에 놀러와서 논문 작성을 도와줬고 이 사실을 김건희 씨가 직접 A 씨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A 씨는 이 남자친구가 대란 아파트에 놀러온 걸 직접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봤나? 두 번 봤나? 네. 근데 나랑 동갑인데 명수이하고 이제 반말을 하더라고. 아, 그 남자가 누나하고 동갑이야? 예. 아, 그러면 보자. 세 살 차이 연하하고 사귄 거네? 그치.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났나 보지. 대단하다고 그랬지. 그 남자에겐 홍대 다닌 거였어. 누나, 솔직하게 그 누나도 저기, 건희 누나 잘하니까 그 논문 쓸 능력은 안 되는 사람이지. 뭘, 누나? 당연하지. 그렇지. 남자친구가 김건희 씨보다 3살 연하라고 하네요. 자, 이 남자친구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뉴스를 유심히 보셨다면 알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H컬처 대표 홍석화 씨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홍 씨에게 대란 아파트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솔직하게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김건희 씨 어디 사는 거 혹시 아시죠? 그 당시에 어디 살았던? 예, 예. 그거는 뭐 다른 기사나 거기서도 나갔는데요. 예. 저도 그러고 저희 직원들도, 네, 많이 갔었어요. 네. 그리고 뭐 저희 직원들이 따로 간 적도 있고. 네. 대련 아파트도 출입하셨다는 거네요. 어디요? 그,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살았던 대련 아파트 있잖아요. 가락동. 아니요. 저희 아크로비스타를 저희 직원들이랑 간 거죠. 아, 그럼 대련 아파트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나요? 대련 아파트는 모르겠는데요. 그런가요? 아, 대련 아파트 간 적이 없다 이거죠. 네네.
확인된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대련 아파트 출입 자주 하셨잖아요. 김건희 씨하고 그냥 그 그러니까 그 회사... 아니요 그 자체도 뭔가를 이상한 쪽으로 지금 엮으려고 하시는 거를 엮는 제가 엮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김건희 씨한테 이만큼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아 김건희 씨한테 엮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엮이는 게 아니죠. 대련 아파트 출입한 거 제가 알고는 모르겠고요. 네. 네, 제가 거기 산다는 것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기억이 나는 건데. 말이 바뀌죠. 대련 아파트를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기억이 난다는데요. 홍석화 씨가 김건희 논문을 대필해 준 건 사실일까요? 저희가 대필 의혹 제기한 이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름이 뭐냐? 그분 또한 20년 이상 지난 거니까 이름을 잊어버린 거죠. 네. 홍 씨다. 학교는 홍대 나왔다. 키도 크다. 핸섬하게 생겼다. 윤석열하고 틀리게 생겼다. 윤석열 스타일은 아니다. 네, 네. 이게 단서를 준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하면서 이제, 아, 대필자가 있다는 거지. 남친구가 해줬다는 거지. 이제 해서 이거를 대필자 찾아야 되겠다. 어떻게 지시하면 되지? 홍대 쪽으로 가? 하다가 계속 이제 관련된 인물들, 김건희 씨 주변에 있는 인물들 보다가, 아, 이 사람이 작년 국회 네, 교육이 네. 국감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네네 네. 아빠 힘내 써 있는 거. 네, 그 네. 마스크 딱 썼길래 오전 질의 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저기 매스컴 많이 나왔는데 하다가 그냥 지나쳤다가 오후 질의 때 보니까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분 아닐까 홍석화 홍 씨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양력을 찾았죠. 네. 그러니까 홍대 나온 거예요. 아, 이 사람이다. 해서 이제 드디어 찾았다. 찾았다. 그럼 그 친척분이 이분 맞다고 하던가요? 국감 때 나온 사진을 안 보내줬어요. 네. 아니, 마스크 쓴 사진을 보여주고 네. 이 사람이 아 모르겠다. 그래서 홍석화 씨가 30대 때 찍었던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거를 이제 사진을 그때하고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영상을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친척 A 씨한테? 네, 친척 A 씨한테 예. 문자로 보내주고. 네. 한두 시간 있다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라던가요? 명수 씨 대단하다. 어떻게 찾았어? 맞대요? 이 사람 맞다고. 아... 네, 그러더라고. 네. 대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락동에 있는 대련 아파트 저도 한번 여러 차례 한번 가봤긴 했는데요. 뭐 매스컴에도 좀 많이 나왔고 네. 양재택 검사랑 들락날락 했던 아파트고 그 유명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럼 그분이 이제 놀러를 막 예를 들어 홍석화 씨가 왔다는 그렇죠. 거예요? 왔을 때 네. 한 두 번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친척 A 씨가. 네. 그러면 그 친척분 A 씨, 그분이 이제 홍석화 씨가 김건희 씨의 논문을 같이 도와줬다 이런 거는 뭐 직접 보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 김건희 씨가 직접 얘기를 도와준 친구다고 얘기를 한 친척 거죠. A 씨한테. 네. 아~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친척 A 씨한테 뭐 그렇겠죠. 여자 사이 뭐 봤으니까 쟤 누구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 논문. 도와주는 친구야. 네, 그렇게 듣고 저한테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 보고 네. 기억이 난 거죠. 그 친척분은. 그렇죠. 뭐 김건희 박사 논문, 그 유지 논문이죠. 네.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것저것 막 베꼈어요. 점집 블로그도 맞아요. 베끼고 뭐 레포트도 네. 베끼고 다 베꼈어. 네. 그게 논문이라고 평할 수도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베낀 게 홍석화 씨의 특허예요. 홍석화 씨가 뭐 쓰라고 했다. 국감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예. 하여튼 뭐 우리 그 논문을 봤을 때 네. 이것저것 그렇게 너무 막 베끼는 논문을 본 적은 없어요. 이게 표절 수준이 아니야. 거의 복사 수준이야. 그래서 이슈가 많이 됐죠. 그래도 근데 묻혔어. 그러고 나서 뭐 특별히 새로운 증거라든가 새로운 팩트가 드러난 게 없어서 네. 이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홍석화 씨가 본인 특허를 김건희 씨한테 내줬다는 거죠? 네, 논문을 네. 쓰라고. 네. 특허를 그냥 다 준 거예요. 알아서 써라. 쓰라고. 그런데 그마저도 이걸 홍석화 씨가 예를 들면 대필로 써준 거다.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의심을 거죠. 의심을 갖고 있으신 거죠. 단순히 뭐 특허만 준 게 아니고 네, 네. 본인이 직접 김건희 논문에 개입해서 A부터 Z까지 다 대필해 준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아까 얘기 중에 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또 저도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만 네. 그분 그 홍석화 씨란 분을 사귀고 있을 때 양재택 검사도 사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친척분이 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은 김건희 씨가 이제 홍석화 씨 만난 거를 보니까 최소 2004년도부터 네. 2008년도까지 사귄 것 같더라고요. 그 시점에 또 양재택 검사하고도 06년도 네. 08년도 쯤에 우리가 좀 취재한 부분에서도 겹치는 거죠. 그래서
친척 A씨 말이 되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대필이 이제 그 해준 사람까지 찾았는데 뭐 더 할 얘기가 있나요, 근데? 뭐 이제 시작이에요. 대필해 준 게 정말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 네.